당구의 이마신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정필규 세상과 아카데미 카페지 정필규입니다. 주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자 지운 당구 이름을 정하여 인터넷에 올렸지만 용어 없는 당구 내용이 어떤지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인터넷에 올린 지운 당구 시리즈를 주제를 달리하여 보다 쉽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 이름의 핵심은 주제가 아니고 전형적인 게 주제를 전형적 당구 하겠습니다. 이 주제의 해당 단어는 당구 사업에서 직접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휴선이 제일 적구의 방구를 통과해야 할지 전형을 찾고 다음에 수구의 단점에서는 상하라는 점과 팁을 정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제일 적구에 있는 한 점이고 그 점은 제일 적구와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휴선이 통과하는 점이 되죠. 이 그림에서 경향점은 이곳의 연두색 점입니다. 수구로 제2적구를 맞추고 이어서 제2적구를 맞출 때 경향점은 두 공을 이은 선과 이 공의 흥미를 봤을 때 도도와 교차하는 이점입니다. 이 점은 이 공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 공을 선을 따라서 가깝게 쳐보면 이점에서 쳐줍니다. 이 그림은 수구가 있고 건대적구 제2적구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2적구를 가장 것입니다. 경향점은 제2적구의 한 점이고 이 점들은 각각의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그게 제일 가깝죠. 만약 4번이 경우에는 이 4번을 선을 따라서 가면 여기서 쳐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점이죠. 두 공을 연결한 이 선과 이 제2적구의 적구와의 교차점 그럼 아무쪽 쪽에서 들어 쳐주겠습니다. 그 점이 바로 경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 앞서 봤던 그림은 1번부터 7번이 제2적구였지만 지금은 수구로 가능합니다. 수구가 각기의 위치가 달라도 1적구와 2적구가 이런 상황에는 경향점은 오직 틈을 받아줍니다. 연두색 경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연두색 점입니다. 첫째로 제2적구에 있는 한 점이죠. 제2적구의 한 점. 두번째로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점이죠. 두 공의 구심점 점유점과 적구와의 교차점. 두 공의 구심점 지금 하면 해가 오시는데 구심점을 연결한 것은 제2적구의 한 점인데 이 적구를 상하시죠. 이 구심점 점유점과 적구와의 교차점. 다시 말하면 제2적구를 선을 따라서 제2적구에 갖다 접근시킬 때 두 공의 교차점 이 공을 선을 따라 접근시키는 요소가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점은 제2적구와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향점이란 1적구와 2적구와의 관계이지 수구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수구 1번 7번의 위치에 관계 관계없이 제1적구 상의 경향점은 오직 한 개밖에 없다. 자 이번 시간 1세기에서 상단 주고 4번부터 5 위치는 끌어야 되는 경우에 하단을 주십니다. 자 상점만 변하시죠. 제2적구를 맞출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런데 나중에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구에서 상하 상점을 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수구와 제1적구가 이런데 있고 제2적구와 여하튼 둘레의 위치에 가면 그 각에 따라서 수구의 상단을 주시나 하단을 주시나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수구와 제2적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2적구다. 이 두 공을 뺀 나머지는 모두 제2적구를 가장 것입니다. 이 연두색 선은 수구로 제2적구를 맞추고 끌어야 되는 부분이죠. 90도 불 포함해서 보다 적은 이가 같아요. 이가 되면 끌어야 되니까 공이 맞고 풀려야 되니까 하단 방금하자. 하단 6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위쪽은 앞 나서 적구가 적구가 넘는 것입니다. 등각구입니다. 등각구는 수구가 제1적구를 일찍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니까 수구의 상단을 줘야 되죠. 상단은 12시를 줍니다. 사회에서 직접 맞추는 휴선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맞추기에서는 6시나 12시를 주지 좌우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전역만 다르지 않으면 더어집니다. 동일한 시의 방향이라도 기체 따라서 꺾이는 각도가 됩니다. 기체 먼저 이 공의 예측을 보면 수가 있고 제2적구가 이 두 공을 도전하고 나머지 딜레이 있는 것들은 모두 제2적구로 도로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그럴 때 어떤 경우에 틀리고 어떤 데 틀리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통을 잡고 남부로 가면 그러면 선 또는 중계 연으로 동작이 동서 남겨집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같은 360도를 내주고 변화를 해도 대각선으로 가면 이쪽이 동쪽벽, 서쪽벽, 남쪽벽, 북쪽벽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360도를 왼쪽 동서 남북 90도씩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내부로 변하면 남북은 선집, 동선은 이집, 동선은 이집이고 남북은 선집을 둬야 합니다. 자 급지로 갈수록 미는 힘을 끌리는 힘이 강하니까 선집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니다. 마치 좌석에서 안쪽과 앞쪽이 좌석이 강하듯이 강한 좌석과 좌석이 안쪽과 앞쪽이 되네 스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에 관한 점입니다. 우선 이필요죠. 당구공이 지름이 3부 이정 67.5 그때 끝에 이치죠. 지름이 10mm 보통 1팀은 6mm입니다. 10mm가 아니고 반지름이 거기서 한 팁을 변화할 때마다 15도에 걸려간다. 두 툴이나 세 툴이나 따라서 그때 보통 15도에 지름한다. 그러면 이 팁을 다 다른 정황에 대해 드리죠. 정황이 됐으니까 필요 전혀 없는 점은 명치죠. 그리고 반지만큼 나간 여기까지 정황이 되면서 이것이 이것이 이제 6mm 반지만 나간 이것이 되면 이것이 바로 26mm 선집은 36mm죠. 그러니까 반지름에 따라서 이 반지름이 36mm입니다. 선집은 36mm니까 폭을 지르죠. 이렇게 되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소선을 지르겠습니다. 이 소선을 어떻게 지르죠? 반지름을 일치로 해야만 필요하게 되죠. 사회에서 직접 맞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단점은 담았습니다. 이렇지 이동 상향 단점 이것이 0집, 1집, 2집, 3집 자 그렇지 그러면 0집, 1집, 2집, 3집이죠. 직접 맞춰서는 좌우시는 비상에서 통합니다. 지금까지 온 단점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공은 수가 있고 적과 있고 둘은 도형이 없고 둘레의 제2적구가 이렇게 있다면 연두색 선을 주로 반지름은 끌리지죠. 따라서 수구의 하단을 하단을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의 위쪽구는 며칠은 제기 때문에 수구의 상단을 주고 키수는 동서 남북을 선약 전부 보지 않고 면적으로 보기 위해선 동서 남북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니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되죠. 남쪽과 북쪽 양쪽 지방에만 선수를 주고 나머지 동서는 이 집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향점과 상하단점 그리고 키수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전향점은 지금 이번 경우는 수구로 제일 적구를 맞추고 이번 할 때 전향점이 이곳이죠. 이곳은 이 전향점과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다음 경우는 이 공을 선을 따라서 붙여보면 이곳에서 맞죠. 이 점이 전향점입니다. 이번 경우는 이곳 전향점이 전향점이죠. 다음 상단 하단은 수구와 제일 적구가 이완 되실 때 가로로 잘라서 두번 안쪽으로 보내고 90도부터 클릭하게 되겠네. 4번, 5번, 6번, 7번은 하단을 주죠. 수구의 하단을 정해서 어깨를 어깨에서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은 이 공에서 풀리죠. 등각이 되는데 풀리죠. 따라서 이선은 상단 당점을 줘서 앞으로 전체로 해야 되겠습니다. 팁을 보면 전체를 동서 남북을 대각선으로 살면 이쪽, 왼쪽, 서쪽, 쪽 남쪽, 쪽 뒤죠. 1번과 2번은 클릭하게 되죠. 1번과 2번은 북쪽이고 6번, 7번은 남쪽이 됩니다. 이 선에서 45도, 이 선에서 45도 이내에 있는 부분이 북쪽이죠. 그래서 3집. 그리고 3, 4번은 동쪽인데 이 부분은 두 개만 들립니다. 이와 같은 이론을 나타내고 1번부터 7번까지를 맞추는 것을 살펴봅니다. 전형점은 제2적에서 가장 가까운 이론을 드립니다. 전형점을 제외하고 상단점과 팁을 보겠습니다. 1번 상단 3집. 2번도 북쪽이니까 상단 3집. 3번 상단 북쪽이니까 2집. 4번은 끌리나 따라서 하단 2집. 이것도 동쪽이 되죠. 하단 2집. 6번은 남쪽이나 따라서 하단 3집. 7번도 남쪽이니 하단 3집 맞습니다. 지연 양을 보겠습니다. 휴선에서 22.5도 기울어진 1번 공을 칩니다. 전형점은 제2적에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6번은 상단 3집을 주고 이어집니다.
하지.
그 주식 시장 30. 제일 높게 높이는 두께랑 기능보다 저장 소리는 기능이 더 좋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역 킹덤이죠. 역 킹덤은 제일 적과 제일 적구를 연결하는 이공선. 그리고 제일 적구의 원룰에 지금 말하면 적구죠. 원주, 적도와 교차점. 이 원주와 선과 교차 지점이 바로 역 킹덤인데 이 킹덤이 결정됩니다. 이 결정은 제일 적구의 한 점인데 이 점은 이 제일 적구에서 가장 가까운 점입니다. 이 선에서 제일 적구를 가까이 가면 이 점에서 가까이 여기와 여기서 가까이 됩니다. 콜록 나온 적구 뒤에 나타나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적구의 한 점인데 이 점은 제일 적구가 가장 가까운 최단 거리는 점입니다. 이 결합점을 변하게 되는데 Q로 이곳을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Q의 연장선이 이 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제일 적구의 뒤쪽이기 때문에 우리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공간 지역의 조사는 이곳을 거의 가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변하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힌더 대신에 눈에 보이는 파란점을 생각해 봅니다. 이 파란점은 좌석을 타기 직전에 엎여서 보이는 이 제일 적구의 가장 뒤쪽 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일 적구의 북구 정 가운데 그곳부터 이곳 적구까지 파란점을 한 10개쯤 쭉 찍어놓고 엎여서 제일 뒤쪽에 보이는 이 점은 10번째, 7번째, 8번째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가는 이 힌더는 제일 적구와 제일 적구의 중심점, 중심점을 연결한 그 선과 제일 적구의 제일 적구로 적구, 이 선과 적구와 교차하는 점, 이 점이 원래 결정점입니다. 그러나 이 파란점은 적구가 아니죠. 이 파란점은 어쩔 때 제일 뒤에 보이는 선이기 때문에 측정 잘 보시면 측정선, 측정선. 이 점이 어디다? 이 결합점은 눈에 보이는 점이죠. 이 결합점은 제일 적구와 제일 역구를 연결, 중심점을 연결한 그 선과 제일 적구의 뒤쪽으로 제일 멀리 보이는 측정선, 측정선과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뒤에 가는 꽁의 신탁입니다. 실제 변환점이 힌트인데 이 점이 꽁이라면 이 파란점은 다르겠죠. 꽁의 신탁. 파란점을 만들 때 꽁물을 넣는 제일 맛이 가는데 꽁물을 넣었으니 다 고쳐주십시오. 꽁의 신탁이 분명히 맛이 잘리고 여기서 오차가 나옵니다. 제일 적구와 멀리 있지 않는 가까이 가는 이런 모습은 무시되 그러나 제일 적구와 아주 멀리 있는 이 작은 오차가 크게서는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적구가 멀리 있는 이 오차를 통해서 처음에 보이는 파란점을 변하고 느낌만 하고 약간이죠. 더 이상 없습니다. 약간 왼쪽을 느낌만 하고 변하는 상당히 확률이 높게 됩니다. 지금 제일 적구와 왼쪽이기 때문에 약간 왼쪽이죠. 이 제일 적구와 오른쪽이 되면 약간 원래 변경보다 오른쪽으로 변경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디테일을 설명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가장 쉬운 침략 방법은 사업에서 직접 맞추게 적용되는 기능입니다. 본 기능이 단순한 것인지 그리고 관심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심 요인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조작자용 접근법도 안내하겠습니다. 장점을 살펴보기 전에 본 기능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직접 맞추기 위해서는 수근 단점을 1조분 두께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단순하게 변환점을 볼 수 있고 장점은 상단 하단 또는 10시간 몇 초 걸 수 있습니다. 변환점은 제1조구의 힘이고 이점은 제2조구와 가장 가까운 힘이고 보인처럼 7개 추위 위치에 상관없이 변환점은 보지 않습니다. 수구의 상단점은 제1조구를 1로 남쪽과 북으로 변환하고 제2조구와 북쪽에 있는 상단, 남쪽에 있는 하단입니다. 이때 상단을 8시, 하단을 8시입니다. 1조구가 중심이고 하단의 노동이 추가하고 나머지 블레이드를 제2조구라고 하면 동선 함부를 측정 수리하는 대각선으로 변하는 그림자처럼 대각선 적색선이 됩니다. 이때 남쪽면과 북쪽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선수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역은 북쪽과 서쪽면을 그 뜻이죠. 추선인 남북한 동선을 기준으로 보면 좌우 45도 이내인 지역입니다. 제2조구가 이 지역에 있으면 3초를 나누는 이지성이죠. 본 이론의 단점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시험성이 다릅니다. 또한 어떤 요건을 정할 수 있는 범위성이 있습니다. 최대의 단점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변환 두께가 이미 1도 절반 이상으로 아주 적게 되면 힘들어 위해서 알겠지만 모아치기 위해서 수구를 제2조구 근처 한 면에 위치시키는 변환이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이러한 단점이 보완되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이미 볼 변화를 생각합니다. 미역지가 뼈 주위기 되면 어쩔 수 없이 두께가 불리한 쪽에서는 두께가 이미 받아서 얇게 지시고 힘들어 아주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께에 따라 불리하게 달라지고 동일한 두께에서 힘의 강약이나 단점의 상하에 따라서 불리하게 달라지십니다. 이 그림에서는 두께는 이미 1대 수구의 단점은 정상 중심 단점입니다. 두 조각을 동작해서 힘의 강약에 따라서 불리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십니다. 그림을 확대 보면 힘이 강하죠. 불리하게 커지는 것을 보십니다. 이번 그림은 두께는 이미 1대 힘의 세계는 중간 정도 이렇게 두 가지를 동작하고 단점을 달리했을 때 불리하게 변화를 보십니다. 수구의 단점을 상단 단점으로 하면 제일 위는 흰색 공선 이내고 단점을 하단으로 하면 약 90도로 앞에서 빨간색 공간이 보입니다. 후반에서 실제 지연상을 보십니다. 불리하게 권리를 증명한 부분입니다. 흰 공수가 상단 방향에 가서 빨간색 덕과 충돌한 신발을 보여줍니다. 두 공이 중간에 경향으로 된 접선이 있습니다. 두 공이 들어가는 수구는 접선과 평행 방향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옮깁니다. 이때 빨간색 덕분은 이 접선의 수직 방향 위로 간다는 것을 거기서는 접선의 수직 방향으로 접선한다. 덕분은 접선 방향으로 기여합니다. 따라서 두 공은 90도의 불리하게 보입니다. 이 그림이 추천 공화사였습니다. 불리가 권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을 띄고 있습니다. 수의 균열을 지않고 공이 상관을 지는 두 공이 불리가 선 입사각과 반사각을 열려 이런 식으로 하나 추천입니다. 이때 교체는 보통 교체입니다. 만약 보통과 약한 신고 치면 두 공이 불리가 선 90도가 다르고 생 신고 치면 두 공이 불리가 선 90도가 다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수직이고 제일 위에 정색은 덕입니다. 덕에 붙어있는 흰 공은 수와 수와 덕 충돌한 신발을 다루십니다. 포켓 보에서 정색 덕을 포켓에 넣기 위해서 기관 부분입니다. 제일 왼쪽 보이는 정렬을 다루시니 불리가 선 덕입니다. 제일 오른쪽 보이는 수가 덕구를 이용하고 완벽하게 수직을 다루는 불리가 선 90도입니다. 다음에 있는 보이는 두께가 2배입니다. 이 경우에는 충돌 산 후에 수구의 불리가 선 60도가 되고 덕구의 불리가 선 30도가 되어 각이 90도입니다. 이 원리의 전제구는 힘은 보통이고 단점은 중심 단점입니다. 불리가 원리를 이용하여 두 덕구를 갖고 있습니다. 흰 공 AD 치는 각이 2조라는 수입니다. 빨간 공이 제1조고 노란 공이 제2조고 중앙의 회색 공은 1이 벌어서 수가 덕구와 충돌한 순간입니다. 수가 AD 시 어떤 위치에서 상관없이 맞는 순간 1이 벌처럼 하면 수구는 노란 공 제2조고 되고 합니다. 제1조고 빨간 공과 1이 벌의 공통 접선이 접선 방향으로 진행한다. 저기서 접선의 수직인 것을 접선 방향으로 이리볼 추가 보시는 수와 덕구가 충돌하는 수는 접선 방향으로 그리고 덕구는 이 접선의 수직인 접선 방향 즉 90도로 불립니다. 상부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1도구의 지점입니다. 그림과 같이 충돌한 순간 두 공의 중심점을 연결하는 선 방향으로 덕구가 진행합니다. 이 원리는 공을 멋지게 된 상태와 이원리입니다. 이 이론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리볼의 중심점을 설명합니다. 그림에서 변환점은 이리볼의 가운데 있는 작은 편이죠. 제1도구가 붙으시니 이리볼에서 반대만큼 떨어진 점이 되고 세 공, 즉 제1도구, 이리볼, 제2도구, 이 세 공이 이루는 각이 직각인 지점입니다. 오른손 바퀴는 손가락을 빨리 잡으시되 엄지 손가락은 빨간 공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은 노란 공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이렇게 직각을 이용해서 빨간 공 제1도구에서 반대만큼 떨어진 점이 바로 우리가 변하게 할 전략입니다. 불리가 시술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다의 수가 와서 이미 2볼처럼 가진 제1도구는 위에는 빨간 제공 방향으로 진행하고 수는 제2도구 쪽으로 진행하여 불리가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적과 추가는 수는 두 공이 공통 접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덕구는 이 접선의 수진 없선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리볼의 중심이 되는 점은 1도구에서 반대만큼 떨어진 점각 1도구, 2볼, 2도구 빠진 각이 직각인 지점입니다. 이제 시술을 통해서 불리가를 가고 있습니다. 위치를 분석하면 이와 같고 실제로 1도구는 위에 있는 빨간 공 방향으로 가고 수는 노란 공 방향으로 가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흰 공은 2볼입니다. 이번엔 수위차 좀 더 왼쪽으로 걸어진 경우입니다. 눈으로 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로 관측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고의 중심을 지향하는 분리가 공략법을 알아봤습니다. 분리가 원래 기호는 가장 얇은 기호와 끌어지나 이어지가 아닌 등각 지역의 공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분리가 기호는 상대적인 필수적인 기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단을 위한 기본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두께를 2매 이로 공략하고 중간체의 힘목 상하 한쪽을 다시 원하는 분리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두 번 대처인의 수구의 진행 방향에서 45도 분리된 것이 발목, 팔목, 90도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먼저 상단 방통입니다. 그림은 네덜란드 의사입니다. 두께를 2매 이로 하고 한쪽을 상단 반대쪽 티프트 했을 때 각각의 수구의 진행 방향을 다루겠습니다. 한쪽을 중심으로 하는 분리가를 90도입니다. 한쪽을 상단을 했을 때 수구의 기호를 보입니다. 상단 방통 두께는 1매 1, 기준 한쪽을 상단하고 접어집니다. 휴선으로부터 약 45도 분리되겠습니다. 중심 단돌이 됩니다. 중심 단돌이면 90도 분리됩니다. 중간 단돌, 이메일 때 중간 흰색이 됩니다. 두께를 2매 이용합니다. 단돌을 중심하고 가겠습니다. 1매 1, 2매 1, 2매 1, 2매 1, 단돌을 하단으로 세워줍니다. 빨간선은 두께를 2매 이용하고 단돌을 하단 1팁 2팁 3팁 5팁의 수비 지역 분리가를 만들겠습니다. 하단 선두 이용 약 90도 분리됩니다. 하단 단돌 4개입니다. 두께는 2매 1, 하단 단돌로 되겠습니다. 0.25점, 0.25점. 기어이 완벽한 하수나 하단을 위한 기본 이론을 가져갔습니다. 7번 꼬부기를 통하여 총 5자에서 신기한 당구 이론을 안내해 주신다. 당구에 대한 이해와 실력 향상에 용이 되시기 위해서 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구 사업에서 성적점 이상이 되면 필수적으로 기하는 기술이죠. 이 기술은 무엇이 기술이고 주로 주식 기술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 동영상 한국 당구 아카데미 김종준 강사님이 하신 것으로 기본 이론을 잘 설명하십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거의 정면을 맞추고 주저치기 방법을 쓰리는 등장으로 돌아서 이정적으로 밀려버리게 됩니다. 이제 공을 치면은 직접 맞추고 있는데도 오른쪽 맞추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한 전술이 있는데요. 주저치기는 직접 맞추면 제대로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수비에 위험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께를 맞추고 파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보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이 대체되면 유적 부분 초위치 이것이 이렇게 되죠. 이 포인트 그다음에 이 포인트만 초위치 그리고 제이부분은 코너에 맨날 맞출 수 있게 이꼴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비 위치는 이 추선이 코너를 향하게 되면 대략 더 빨라지면 요 4포인트 정도 맞죠. 그러나 이 공을 맞추기가 약간 정상에서 약간 꼴 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맞출 수 수로 제일 높을 변하는 두께는 거의 정면 느낌만 우측이나 이렇게 상하겠습니다. 이 기구와 우측의 이름이죠. 단점은 이 그림에서 정중앙 여기서 마이라 그림이 이미 느낌 보이도록 정해졌습니다. 탑은 경쾌하고 짧게 다가간다 정도 지나가죠. 때로는 날 느낌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맞으면 수가 1도과 충돌할 뒤에 수가 2도 변해서 매우 천천히 진행합니다. 실제 얼마 안됩니다. 이미 입장을 위해서 16개 사례를 보입니다. 충돌 공격 경우도 도움이 됩니다. 주여치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아치 연습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공이 되면 1도구, 2도구, 수구, 1도구는 하나, 둘, 2 포인트 기준에 레이드 표시하십니다. 하나, 둘, 하나죠. 2도구는 코너의 1도구로 되겠습니다. 수구의 위치는 대략 한정도 떨어뜨리되 이 방향이 거의 정면을 맞출 때 돌아서 코너로 돌아서 세우기 한정 1도로 가는 배치를 만들겠습니다. 치는 요령을 받아들이면 하단을 상점으로 밀어줍니다. 상단을 상점으로 밀어주는 유치가 되고요. 하단을 상점으로 밀어주는 끌어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안정적인 끌어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공을 때려놓는 방향으로 경쾌하게 다가가면 됩니다. 제대로 해보면 이 공이 이분의 도달 정도의 힘을 미치겠죠. 실제 연마 상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2 포인트 지점 1도구를 3포인트 지점에 놓은 동작 4포인트 지점 수구의 속도에 의하지 않는 느리도록 발치는 사람입니다. 5포인트 지점입니다. 끝나는 것보다 이어지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6포인트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치기 기본 연습에는 두 가지 연습 방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도구를 축으로 내놓고 크게 돌려 코너로 보는 뒤치기 보이고 두 번째는 1도구를 2포인트에서 쭉 6포인트까지 이동하면서 뒤치고 코너로 보는 보이겠습니다. 모아치기 위한 필수 기술이 반드시 이틀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화면 와치 연습 기본 대처입니다. 수구와 제1도구 제2도구인데 수구로 제1도구를 쳐서 수구는 이쪽 진행하고 제2도구를 넣어서 제1도구는 크게 돌아서 제1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도구가 이곳으로 가시도록 제2도구 방향을 결정하십니다. 이 방향은 바로 수구와 함께 위해서 결정되죠. 이렇게 맞아야 중심과 중심이 서로 직결하십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1도구의 진행 방향을 중심으로 연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수도와 제일 덕구가 충돌하는 순간 제일 덕구의 진행 방향은 두 공이 90점을 연결한 이선 방향으로 인공이 이선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 그림은 두 공이 충돌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으로 이러한 공이 이 방향에서 오건 이 방향에서 오건 어떤 방향에서 오든지 상관없이 충돌하는 순간에 연결된다. 그 방향은 바로 이러한 공이 90점과 흰 공이 90점을 연결한 선에서 이쪽 제일 덕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공이 축구고 이 공이 덕구입니다. 축구로 덕구를 쳤을 때 충돌 순간의 이미 볼 연결해줍니다. 덕구의 B점과 축구의 A점이 서로 충돌합니다. 접점이죠. 축구로 덕구를 치면 하는 순간 덕구의 중심점, 축구의 중심점, 90점, 90점 이 점을 이은 선, 이 방향으로 덕구가 진행합니다. 축구가 이 다섯 개 어느 곳이든지 하는 순간에 연결하는 이 점은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점은 이 점이 접점이죠. 이 점은 이것이 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되죠. 이건 여기서 되죠. 이건 여기서 되죠. 이러면 축구와 덕구가 충돌 시 각 공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하는 진행 방향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축구의 축구가 이쪽 방향에서 왔을 때 충돌하면 축구는 이 방향, 이 방향은 이 방향이죠. 이것은 접점이다. 덕구와 축구의 공통 접점, 공통 접점, 공통 접점 방향으로 축구가 진행하고 이 접점이 뭐냐? 사실은 이 공통 접점의 추진 방향이죠. 이것을 저희는 접점 방향, 접점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두 공이 충돌할 때 축구는 두 공이 공통 접점 방향으로 그리고 덕구는 공통 접점의 추진 방향, 접점 방향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축구의 중심점과 덕구의 중심점을 연결한 이선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당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 제일 덕구의 진행 방향을 정해보겠습니다. 제일 덕구, 제일 덕구, 축구 A, B, C. 이것은 축구가 와서 하는 순간을 가장 가상공 이미지입니다. 축구가 어떤 방향에서 오건 맞는 순간 결정한다면 이게 제 축구가 되겠죠. 축구는 이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향은 이 방향 같은데 이 방향은 축구와 제일 덕구의 공통 접점이죠. 축구와 제일 덕구의 공통 접점 접점 방향으로 축구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일 덕구는 이 공통 접점의 추진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거기서 접점의 추진 방향을 접점 방향입니다. 제일 덕구는 접점 방향으로 축구는 두 공이 공통 접점 방향으로 이용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축구와 덕구가 충돌하는 순간 축구와 덕구가 충돌하는 순간에 축구의 중심점과 덕구의 중심점을 연결한 이선 방향으로 제일 덕구가 이용합니다. 이 위에서는 흰 공이 제일 덕구 이 공이 이리볼 이 축구가 충돌하는 순간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제일 덕구인 이 흰 공이 이 방향으로 가야 공이 모인다 할 때 이 축구는 하는 순간 이렇게 가야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선 방향으로 흰 공 제일 덕구가 진행하겠죠.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축구가 2점이나 C점을 지나도록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집중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의 그림을 확대한 것으로서 덕구와 축구가 충돌하는 순간을 분석합니다. A는 덕구의 중심, C는 축구의 중심, D는 두 공이 속한 접점 같은 것이죠. A, B와 B, C는 각각 두 공의 반지입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한 점을 이 기만큼 떨어진 곳이라고 치죠. 따라서 처음에 축구로 제일 덕구의 중심이 변하고 다음에 접촉할 지점을 변하고 그 거리만큼 떨어진 곳 이것을 마지막으로 변하면 이 선과 같이 맞기 때문에 두 공은 중심과 중심을 이은 이선 방향으로 선 뒤쪽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AD 거리만큼 떨어진 C점을 찾는 것은 사정이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쪽이 C점이니까 C점에서 추진 방향으로 보면 이 공의 중심을 통하는 2점 그리고 이것과 같이 이점 이 D, D만 떨어진 2점을 변하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선의 이세 개가 모두 축구가 통과하는 선이나 수정 정리하고 제일 먼저 덕구의 중심을 변합니다. 다음 두 공이 만나게 되어 접점을 찾습니다. 그 기만큼 떨어진 2점을 변해서 교를 똑바로 보내면 나는 순간 이와 같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덕구는 축구와 덕구의 중심점을 이은 이선 방향으로 이용하겠죠. 잘 정리된 외국 잘 보겠습니다. 덕구, 축구, 축구가 되겠죠. 이것이 충돌점, 반대 포인트, 그런 덕구점이죠. 이렇게 맞춰야 축구의 중심, 덕구의 중심 이 방향으로 오면 되겠죠. 그때 이점을 찾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되겠죠. 평행한 선에서 덕구의 중심을 이은 선, 그리고 접점 이 거리만큼 간 2점 이것을 변하면 반대 순간 결정되고 흰공은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체적인 판매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켓에서 지금 5번공을 이 포켓에 넣기 위해서는 이 축구가 이점에서 접촉이 되겠습니다. 확대방입니다. 5번공을 포켓에 집어넣으면 축구가 2점에서 접촉이 됩니다. 충돌점 2점에서 공이 만나면 실제 결정 점은 이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정중앙을 변하고 접촉점을 변하고 중앙에서 접촉점 거리 이거리만큼 또한 이걸 2점 2점은 이 거리의 두 개가 되는 점 그래서 더블 디스턴스 두 개가 되는 점이 2점을 변형해야 실제로 축구와 5번공이 맞는 점이 2점이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을 표방하고 5번공이 진행이 포켓으로 가집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춤의 강좌에 따라 반사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응용하는 방향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연 방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축구로 제1 덕구를 쳤을 때 이 흰 공이 직구점으로 돌아서 코너로 왔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게 타격하면 흰 공은 코너로 오지 않고 이쪽 반축에 완전히 두고 2분으로 보통 공입니다. 지금 타격할 때 보다 강하게 치면 이 흰 공이 코너로 오거나 더 변하면 이쪽 반축에 한 포인트 가장 귀하시면 이 반축에 2포인트까지 흰 공이 러기 반축입니다. 먼저 공이 배치 9로 보겠습니다. 자, 두 공을 반축 반 포인트에 9점에 변합니다. 이제 빨간 공을 빼서 당초 공격 포인트에 반지만큼 띕니다. 다음에 당초 2포인트와
서로 해서 그 밑에 노란봉 축을 그립니다. 남쪽도 돌이 반쪽 1포인트 선상에 오죠. 다음 돌에서 다시 한번 흰공은 다쿠션 1포인트 공이 지금 거리로 뛰어갔습니다. 이공을 지금 다 빼죠. 빨간공은 다쿠션의 양쪽 5포인트 그리고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자, 초인 노란공은 장축 2포인트와 6포인트죠. 그 다음에 단축 1포인트 그 연결 선상에 흰공과 다쿠션의 점흰공과 다쿠션의 점점 이 정도가 좀 필요해서 여기가 지금 대상됩니다. 완료된 돌입니다. 세리 맞은 훈련을 위해서 이완 공백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완 투가 될까요? 먼저 세리 맞으면 코너가 가장 필요합니다. 양쪽 금면을 변화시키게 되죠. 자, 수로 제일 높을 최대한 높게 하시면 또 노란공이 흰공을 맞추고 다시 빨간공을 맞출 때 이 노란공이 맞추고 천천히 음영 사이로 가면 빨간공이 이쪽 공으로 밀리겠죠. 그리고 흰공이 돌아서 이 부분을 하면 한 번에 세리가 만들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다음 상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께는 거의 되면 이 빨간공이 굳이 있으니까 정해서 조금만 느낌으로 오른쪽 준다. 수위 장점은 1시 반이야 상단 치우시죠. 중앙에서 길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돌려서 상하십니다. 왜 위쪽이냐 그런데 왜 아래쪽을 자꾸 위쪽으로 준다면서 다음에 세우겠습니다. 탑은 짧게 때려놓는다. 힘은 흰공이 간신히 코너에 들어올 정도의 힘을 주겠습니다. 수구와 적구가 충돌한 순간 수구의 피를 넣으면 그 피는 힘력 기준상으로 더 반대되게 생각하죠. 자, 위쪽은 오른쪽으로 실을 먹고 수구의 오른쪽을 실면 적구는 왼쪽에 실을 주는 전상에 가봅니다. 공은 두 개 때문에 좌우 뿐만 아니고 상하도 같은 상황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구이 상단을 치면 적군은 하단을 치는 것과 수구이 하단을 치면 적군은 상단을 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흰공이 스리쿠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길게 떨어지지 않고 짧게 떨어져야 코너입니다. 그는 공이 짧게 떨어지게 하는 방법이 하나는 세게 친다거나 또는 공이 하단을 쳐서 강한 치기효과 곡구이 변화를 하는 짧으시죠. 그 설명 다음에 그를 보도록 하고 우선 수구이 상단을 쳐서 적구가 하단을 치는 효과를 가져간다. 그는 맞고 정상 반사가 아니고 약간의 곡구를 그린다. 그는 또 짧게 되죠. 세게 친거 하나 그리고 곡구이 하나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서 보통 치면 뛰어오는데 이제 코너로 돌아오게 만드십시오. 없다고 생각되는 각도 이와 같이 변화를 해서 적구이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 현상을 설 자, 이는 정상, 이는 하단을 치겠죠. 단점이 정상, 하단. 자, 이는 정상의 입사 단사 진로를 표시합니다. 자, 이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입사시키면 단사가 정상으로 가면 A, 정상치면 이는 하단을 상대로 해서 가져가면 단사각이 됩니다. 자, 지금 아래 주고 치면 입사가 단사각에서 이렇게 꼬꾸립니다. 하나 치거나 꼬꾸리 상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보죠. 자, A점 중심을 치면 정상 진로가 나오고 하단을 치면 일단 표시를 맞은 뒤에 곡선을 그리면서 하나 치거나 이 현상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힘의 강약과 쌍둥하 단점에 따라서 단사각이 변화됩니다. 힘들은 단사각 변화의 중대한 조치다. 쿠션 달리는 공으로 되어 그 탄력을 조절이 이어면 원하는 수위 진로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을 상단에 조절해도 단사각이 변화된다. 이제 이 공을 보죠. 정상 중심 단점 때 1, 2, 3. 그럼 1번 보통 형으로 중심 당점을 이용합니다. 그는 정상 반사 정상각이죠. 그래서 1번 또 이거는 2번 또 이거는 3번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정상 반사각을 이용하면 지금 하단을 치면 AC2입니다. AC2는 하단을 치고 그는 하단을 치지 않고 중심 당점을 하더라도 각이 치면 같은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용 보면 지금 이것이 각보다 짧게 나죠. 각이 짧게 됩니다. B 그 다음 C는 두 번째에서 각보다 짧게 나죠. 또 이쪽에서 3번보다 중심 당점을 치고가 짧게 나죠. 다음에 3단은 BDF입니다. 자, BDF는 3단 당점을 주거나 그런 중심을 치더라도 각이 약해 치면 더 많이 길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B 각보다 길게 되죠. 정상보다 길게 됩니다. 두 번째도 정상보다 길게 되죠. 또 세 번째도 정상보다 길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보통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는 시간이 또 하나는 구체적인 시간. 시간을 보면 공이 쿠션에 부딪혔을 때 자 우선 스피드를 적절히 안 주셨지만 스피드를 적당히 해봅시다. 자 스피드를 내려줬을 때 아까치면 공이 쿠션에 머물 시간이 강하게 쳤을 때보다 좀 깁니다. 기다리는 피련이 머물 시간이 있다. 강하게 치면 쿠션에 머물 시간이 짧기 때문에 피련이 머물 시간이 부족해서 짧아진다. 자 두 번째 쿠션의 공이는 강하게 치면 쿠션의 공이 터지죠.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까치면 유리가 돼서 포그라지 않으니까 더 망가진다. 그러나 강하게 치면 일단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쿠션에서 배터리를 내려오죠. 그러니까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하자면 한 일과 같습니다. 이 금에서도 강하게 타고 떨어지고 약하게 타고는 빨간 점점 길어진다. 자 이 경우 강하게 떨어지고 약하게 치면 반사각만 길어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쳤을 때 떨어지고 약하게 쳤을 때 길어진다. 그래서 길어집니다. 자, 공이 스위치로 돌아서 코너로 돌아오게 하고 큐선을 조절하겠습니다. 안쪽 70포인트, 양쪽 50포인트, 70, 100, 50은 20에서 200, 20포인트 떨어지는 코너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힘의 세기를 다니면서 쳐보겠습니다. 3시 당점으로 약하게 쳐서 때려보겠습니다. 3시 당점 약하게 쳤을 때 코너로 오지 않고 길게 돌리죠. 이번에는 보통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로 돌아오는지 거의 코너에 들어갔죠.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자, 안쪽 지점으로 짧게 돌리죠. 다시 보통 힘으로 쳐보겠습니다. 코너로 돌아오시죠. 이번엔 하단을 두고 있습니다. 많이 잘렸죠? 다음은 하단을 두고 세게 쳤습니다. 훨씬 더 잘렸죠? 지금은 하단을 두고 아주 강하게 쳤습니다. 얼마나 잘렸어요? 네, 보이시죠? 이번엔 최대한 더 강하게 쳤습니다. 네, 지루가 이상해졌죠? 자, 이유는 여기서 쳤을 때 단쿠션, 단쿠션에 들어가죠. 네, 최대한 더 강하게 치니까 단쿠션에서 저렇게 단쿠션 안 넣고 직접 단쿠션을 넣습니다. 단쿠션, 단쿠션에서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넣습니다. 강하게 쳤을 때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와 같이 가장 짧은 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단 단쿠션을 강하게 칩니다.
Thank you.
이름은 마셀 위드본 혁명도입니다. 마셀 기본이는 처음에는 큐 방향으로 미끄러지다가 여기가 틀리죠. 큐 방향이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큐 방향으로 미끄러지다가 이 스킬의 방향으로 그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안전 방향으로 부는 것을 우리는 마셀 합니다. 이 화면에서 찍어치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필자는 다음 블로그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찍는 각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과 함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서는 초전이 되었을 때 백마스의 전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정리하고 잘 보셔야 합니다. 이 그림은 직선 구강 백마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읽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SM팍 이봉이님의 블로그에 사용됩니다. 상단에 마스에 대한 정보가 있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리하고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브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스의 그립과 스트로크 영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정리하고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환 거리에 관한 설명입니다. 화면을 정리하고 상세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마스의 기본형 때 세 가지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이 그림에서는 마스의 전환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사이드 뷰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탑뷰에서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위에서는 자, 왼쪽 그림에서 이게 Q 방향이죠. Q 라인, 이 라인 전환선입니다. Q로 수공을 찍으니까 찍으면 이점에서 저쪽으로 가게 보입니다. 그리고 Q의 연장선이 제 밑에 선을 가리키는 곳. 이것이 연장선이 계속 내가 닿는 선과 닿는 지점. 요 점은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점은 이미 포인트가 현황선이 선과 라사와 닿는 지점입니다. 이게 지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R은 남극 하나선인데 공과 라사 선과 닿은 지점입니다. 요 A와 B의 R관계를 잘 익혀주십니다. 다음에 수차례 설명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Q로 B를 찍으면 Q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저는 Q 방향으로 가다가 단점이 여기서 여기로 잘 되죠. 그러니까 그 스피드 방향으로 나중에 직선으로 이끌어지다가 Q의 스피드 방향으로 불러가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 배경은 어떤 방향이냐면 RA 방향입니다. RA가 아니고 RB입니다. 그래서 RA 디렉션을 했어요. 그러면 요 파란선, 파란선은 이런상, 이런상으로 마지막 방향 배경을 나타냅니다. RA 이 선이 공과 다른 이 바닥 그 선과 Q의 연장선이 선의 다른 선. 이것은 공과 다른 거지만 여기서는 포공이죠. 이지만 공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RA 방향으로 꺾인 것이 이런상 같지만 다른 선이 같지만 실제로는 전형적인 조건 하에서는 이 갈색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위로 갔을 때 6방향을 당점으로 가득 보이시죠? 찍는 것이고 그것은 속도가 됩니다. 속도가 느리냐 중간이냐 빠르냐 빠르게 차단은 멀리 가서 꺾이고 아주 천천히 차단은 조금 가서 꺾이고 중간이 멀리 차단은 속도 차단은 중간에서 이렇게 꺾인 것이죠. 마스의 기본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편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마스에서 곡선이 되고 있는 그 방향은 모세에게서 표현이 되는 요소를 설명하십니다. 지금 공을 두 개로 보죠. 자 Q로 이렇게 합니다. Q로 가득 보이죠. C를 찍었을 때 Q의 연장선이 라사에 닿는 부분이 선에 닿는 부분이 A질입니다. 그리고 R은 선과 Q가 닿는 점이죠. 이제 단독. 그래서 RA 이 방향, RA 방향이 공이 밑으로 가다가 불러가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A는 Q 끝이 가는 다섯 선 뒤에 있습니다. Q 끝이 계속 내려갔을 때 그 방향으로 가면 전과 만나는 지점. C는 이렇게 보이죠. 직접 공과 닿는 점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R은 공이 밑바닥이 지금 전과 닿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화살 방향과 빨간 화살 방향과 그다음에 파란 화살의 끝부분 방향은 이렇게 밑으로 가다가 이제 불러가지 않는 부분이죠. 요 방향은 평행하다. 자, 이유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이 평행하다. 그래서 말은 RA 방향이 마지막에 공이 불러가는 방향이다. 이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도 앞이 그림과 매우 고사합니다. 자, 위에서 본 그림도 공. 자, 공이 있습니다. A는 공이 제 밑바닥이 그 다섯 선 닿는 점. Q 골과 바닥이 딱 선이 닿는다. A. 다음에 B는 개념인데 직접 Q와 공이 만나는 게 아니고 계속 단통에서 내려갔을 때 Q 끝이 향하는 천 Q 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B는 그 천 바닥 Q를 그대로 계속 그 방향에 내려갔다면 바닥 어디서 만나는 그 B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Q 방향이죠. Q 방향이 청색 화살 쪽이요. 자 전환선이다. 그리고 이 갈색 선은 볼이 움직이는 대죠. 그러면 찍으니까 Q 방향대로 밀고자 다음에 둘이 사이에서 휘던 방대로 움직이죠. 그럼 D 방향은 모세의 세력이냐 A 방향입니다. A 방향과 D 방향이 평행사에 가깝다. AB와 DE가 평행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세히 속도와 배력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바로 전의 Q가 있는 점, 이 단독 같죠. 자 B는 단독으로 가득 포인트, Q가 직접 공과 단점이죠. 그리고 중요한 A점은, A점은 전 위에 단점인데 Q가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연장해서 내려오면 그 밑에 전위가 와 단점이 A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Q로 이 공을 쳤을 때 물론 단점은 2점입니다. 이 속도가 느리냐, 안 맞냐, 넘어가냐, 너무 느리냐, 안 맞냐, 넘어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게 된다. 빠르면 더 멀리 가서 꺾이고, 바로 꺾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요 단점이 너무 빨리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검은 선은 안 맞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초기선은 너무 느릴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속도가 느리면 바로 꺾이고, 이렇게 근데 이 꺾인 방향보다 좀 편하죠. 이것은 R과 A 방향이다. R, A 방향으로 이 끝에서 공이 돌면서 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좌측 속도에 따라서 공이 어떻게 배경을 그리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죠. 아주 좋았듯이 C는 가득 포인트, 즉 Q와 공이 쳤을 때 단점이죠. 그 다음에 Q로 찍었을 때 Q 연장선이 밑 바닥 선과 단점이 A입니다. A는 Q 끝이 향하는 바닥 선 위에 연장입니다. Q를 계속 바닥에 연장했을 때 바닥의 전 바닥에 어디에 닿느냐 하는 게 A입니다. 그리고 이 R은 밑바닥에 닿은 공이 밑바닥에 닿는 점입니다. 선과 Q의 단점. 근데 배경은 나중에 그림 그리는 R, A 이선이죠. 이선이라고 이선, 이선, 이선 완전히 평행하지만 조금 벌어진 선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좀 느렸을 때, 여기는 오른쪽 때, 여기는 빠를 때 점점 빠를수록 점점 멀리 가겠죠. 그래서 자주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불러가는 즉 그걸 바꿔서 피해서 불러가는 지점에 가다 느릴 때 보통 다음에 빠를 때 이렇게 쭉 달라집니다. 자주 속도에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하는 지점에 가다 이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그림에서는 Q의 기울기와 공의 비력 관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지금 C는 모두 같은 점입니다. 다리 모두 같지만 Q의 기울기가 90가 걸 때 80, 70일 때 점점 Q가 느려지겠죠. 따라서 변한 것은 저쪽으로 가다 보면 것은 이 Q의 연장선이 다 가다는 점 나서 가는 점, 점 가는 점이 이것인데 점점 더 멀어지고 또 점점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이 방향이 마지막에 공이 불러내서 강제 길이 여기서 근데 여기는 이 방향 그리고 Q가 안 되기 이것이 많이 미끄러지고 나중에 가죠. 이 방향 역시 이 방향과 같습니다. 자,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거의 평행하고 이쪽으로 점점 더 미끄러지는 구간이 길어진다. 이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당점이라도 같은 것입니다. Q의 기울기라서 전 위의 전환점 A가 계속 점점 멀어져 변하죠. Q의 기울기와 비해서 밀린 후 RA선과 평행한 비교입니다. 밀린 후에 RA 요 평행한 그 높은 거 뒤에서 멀리 밀린 후 그다음에 비교는 이 RA선과 평행한 비교입니다. 이런입니다. 자, 기울기라서 거리와 밀린 거리와 비교의 각도 다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도 앞뒤 그림과 같은 얘기죠. Q 기울기에 따라서 공의 비력이 다른다. 빨간 점은 가득 보입니다. 같은 점을 쳐도 경사가 90, 80, 70, 90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거리도 달라지고 또 점점 기울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실제 Q 연장선이 위가 전과 다른 점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지막에 변하는 비력도 완만한 선을 그리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를 두고 가는 그림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 점을. 자, 이게 그림이죠. 요 공의 비력이 다른 점, 이것이 R 포인트.
다음에 여기 위에는 탈출이죠. 여기 밑에 표정. 표정은 이 Q의 연장선이 나사와 다운 이죠. 여기 있는 표정. 여기 탈출 있지만 경향은 여기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 관계인 것이 바로 그 R 포인트라고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Q가 연장선이 나사와 다운 선이죠. 그래서 그 R A 이것이 바로 파이널 디렉션. 처음 Q 방향으로 이쪽 디렉션은 Q 방향으로 가다가 이끌어지다가 이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방향은 이제 R A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직선으로 이끌어져 슬라이드 가다가 이제 표정 때문에 커브를 만들고 나머지 대로 곧바로 올라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아세 강의 비디오입니다. 이 정도 공부하시고요. 자 표정이죠. 다음 2번 비디오. 2번 비디오 공자리. 다음 3번 비디오는 지금까지. 4번 비디오가 공자리. 자 5번 비디오가 풀입니다. 자 요 관련은 이 밑에 이 동영상 밑에 보기에 모두 기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게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만 모든 자료는 밑에 보기에 연락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찾으려고 수상한 일입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작자가 직접 레슨하거나 웬만한 중에 나온 자료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주로 100만 시간입니다. 프로 마사지 보고요. 자 그럼 동영상 보시죠.